여러분은 비둘기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대부분이 이런 모습을 떠올리시거나, 이런 모습이거나, 이런 모습을 떠올리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런 비둘기들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는 비둘기와는 훨씬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이 녀석, 합성 사진 아니냐고요? 비둘기가 아닌 것 같다고요?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것도 틀림없는 비둘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소개된 적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신비한 조류사전, 오늘은 이 녀석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비둘기들은 야생에선 산이나 바위지대, 그리고 도시지역에 주로 서식하지만, 이들은 앵무새와 비슷한 열대밀림에 주로 서식을 하고, 그래서인지 앵무새처럼 털색이 화려하게 발달했습니다. 앵무새들도 깃털은 매우 화려하지만 밀림에서는 위장 능력이 꽤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들은 주로 나무 열매를 먹고 살며, 특히 베리라고 주로 부르는 작은 나무 열매를 주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모두 프루토, 과일 비둘기라는 명칭을 가집니다. 이들은 주로 인도네시아, 발리,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하여 폴리네시아, 피지, 뉴기니아 등의 오세아니아 지역으로까지 쭉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에도 서식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의 뇌피셜이지만 분명히 이 영상에 있어서 예상되는 댓글이 있습니다. 이런 비둘기들은 어디서 분양받을 수 있나요? 라고 누군가 그럴 것 같은데요.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외국에서는, 특히 현지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개된 경우가 거의 없어서 국내에서 바로 구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전문 수입업자에게 별도로 의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들 중에는 멸종위기나 보호종인 아이들이 많기도 하고, 그 중에서는 정말 심각한 멸종위기 종들만 올라간다고 알려진 적색 자료보고서에 등재되어 있는 종도 있어서 국내에서 그것도 애완용 개체를 구하기는 매우 까다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이 과일 비둘기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꽤 많은 관계로 슬라이드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